어제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 잘 보셨나요? 넓은 하늘로 점점 사라져가는 누리호 모습에 어떤 사람은 열광했고 어떤 사람은 울컥했습니다. 거의 끝까지 지금 왔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에 그래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 먹어서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많이들 짤로 해서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누리호 비행시험 결과 브리핑 중 눈물을 보인 권현준 과기부 정책관.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아까 질문에 미완의 성공, 뭐 아쉬운 실패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발사는 비행시험입니다. 개발에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개발에 있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 누리호 발사 관계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기 10여 년 전 나로호가 있었습니다. 2009년 당시 발사 예정이었던 나로호.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기된 발사 일정과 나로호가 두 번째 발사에도 실패했습니다. 폭발한 뒤 추락했습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세금 낭비, 불꽃쇼 등 많은 질타를 받았고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의심과 예산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증세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항우연에서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다니시고 하셨던 분 너무 많고요. 그때는 그야말로 실패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러나 사실 나로호는 성공 실패가 중요한 완성품이 아닌 발사 자체가 의미 있는 시험용 발사체였습니다. 당시 나로호 발사의 홍보 전략을 다룬 논문을 보면 나로호를 완성된 비행체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발사 그 자체로 의미있던 나로호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당시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은 나로호가 실패했다는 조롱과 지탄을 떠안아야 했던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잘 아는지 과기부는 이번 누리호와 관련해 우리 기술력을 시험해보는 자리인 만큼 발사 대신 비행시험, 실패 대신 비정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그렇게 날아오른 누리호,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첫 비행시험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며 우리 우주개발에 큰 이정표를 남겼는데요. 현장실에서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조용히 기쁨을 나눴고 누리호의 하늘 가르는 모습, 그리고 정책관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감동했습니다. 한 사진기사의 제목처럼 이번 발사가 무한우주의 순간에 비칠지라도 누리호와 연구 기술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언젠가는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